동국 제1가람 김천 직지사가 역사의 성보를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유물 수장고 상량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어제 법회는 원로 의원 법등대종사, 도진대종사, 직지사 주지 장병스님, 김성태 8교구 신도 회장 등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장병스님의 상량문 낭독으로 시작됐습니다. 2017년 기본 계획을 수립해 2층 규모로 불사가 진행되고 있는 유물 수장고는 현재 공정률 60%에 달했으며 올해 7월 17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.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은 성보 유물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아 훼손되는 것이 안타까워 역대 주지 스님들의 원력으로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며 성보 유물을 잘 보존하고 전시해 시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상량문을 낭독했습니다.